이 시간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도 꼭 읽어야 될 좋은 이런 책한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가 되어버린 진화라는 상상. 정말 유익하고 좋은 책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배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 책이 딱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버린 진화라는 상상. 이 책인데 이 지은이가 정재훈인데 한국창조과학에서 아주 참 잘 가르치시고 너무너무 이렇게 열성적으로 또 사역을 또 하고 계십니다. 또 한번 교회에서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다른 어떤 그 또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이 진화론에 관한 부분은 아주 많이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제가 말해드리면 종교가 되어버린 진화라는 상상. 정말 좋은 책이에요. 꼭 읽어보시면 책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에보다는 약간 놀랐는데 그래도 책값 아주 쌉니다. 정말 책값도 싸고 강의 내용이 무엇보다도 강의 내용이 좋습니다. 책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도표와 또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런 사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강사로 초청하셔서 강의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강의를 좀 들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한 번만 딱 하는 것보다도 강의를 연속적으로 들어보시면 초등학교나 중고등부나 또 대학부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쓴 책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자료와 또 연구를 통해서 나온 책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부모가 다 답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종교가 되어버린 진화라는 상상 책 제목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저도 딱 한 번 읽었는데 책은 한 번만 딱 읽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 꼭 읽혀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이 책 꼭 진짜 들려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책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여러 다른 부류의 책도 보긴 했지만은 이 책은 종교가 되어버린 진화라는 상상은 너무너무 추천할 만큼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 또 우리가 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 이런 사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꼭 한번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종교가 되어버린 진화라는 상상 적극 추천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